올뉴스오렌트 죠 이거 더뉴스오렌트인가? 네, 더뉴스오렌트 3만 킬로 뛴 차량. 저희 영상 지금 몇 번째 찍고 계신데 구매해서 오신 고객님입니다. 그래서 지금 탄 터보 구간에 D타입 들어있던 걸 R타입으로 교체를 하고 E2ID도 위치를 좀 바꿔서 지금 장착을 다시 하고 테스트 나왔습니다. 그러니까 지금 오늘은 일단은 D타입 있던 터보 구간에 있던 거를 탈거를 하고 R타입으로 교체를 했습니다. 뭐 데이터 값은 오래 타시면서 잘 뽑아 주시니까 한번 볼게요. 지금 짧은 기간에 우리 길 대표가 한번 좀 고속을 밟았나 봐요. 그러니까 밀어주는 게 또 틀리다고 얘기하니까 또 가실 때 타봐도 아는 부분이니까. 예, 네, 돌리셔도 돼요. 돌려서 한번 쭉 밟아보죠. 차 없으니까 어떤지. 제로 빼고 아 키로수 다 찍으면 안 된다. 자 올라갑니다. 5발 60 80 100 이거 엄청난데. 그죠? 엄청나죠 이거. 이야. 뭐 하여튼 가속 그 고속도로 달릴 때 가속되는 것도 한번 더 느껴보시고요. 연비도 또 저 체크해서 한번 또 연락 주시면은 그걸로 해서 또 영상 편집해서 하여튼 좋은 자료로 쓰겠습니다. 그 E2ID도 위치 좀 바꿔봤으니까 그것도 한번 느껴보시고. 아까 이제 설명드린 대로 E2ID가 우리 걸 달았던 사람들이 업그레이드해서 다는 부분이라서 기존적으로 기본적으로 우리 걸로 많이 장착하신 분들이다 보니까 그 하나만의 성능을 제대로 느끼기엔 좀 미흡할 수는 있어요. 그렇지만 그 설명은 다 드렸으니까 그거 한번 다 감안해서 체크해 보시고 연락 한번 주세요. 네, 고맙습니다, 사장님. 네. 네.